보통 아마추어분들이 피니쉬를 잘 만들기 위해서 피니쉬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피니쉬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임팩트가 되고 나서 채가 다 뿌려졌으면 피니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피니쉬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. 유연성이 다 다르니까. 이만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피니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팔로우스루에 이 클럽 헤드가 지나가야 될 길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리콕이 잘 되려면 그 펀치샷처럼 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. 피니쉬까지 피니쉬를 이쁘게 만들려다가 리콕 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팔을 뻗어내면서. 근데 하프스윙 또 내지는 펀치샷 치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임팩트 구간에서 손의 스피드를 감속시켜서 클럽 헤드가 올라오는 스피드가 더 빨라지죠. 펀치샷은. 그리고 하프스윙은. 그래서 풀스윙보다는 이 컨트롤샷, 펀치샷이나 하프스윙이 리코킹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람에 따라 조정하는 거는 오조준을 하는 거죠. 오조준. 네. 컨트롤샷, 펀치샷이 리콕과 연관이 있나요? 그 리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내추럴 언컷과 연관이 있는 거죠. 제가 두 개 스윙을 쳐볼 거예요. 피니시까지 한번 하는 스윙이랑 펀치샷처럼 끊어치는 스윙이랑 한번 쳐볼 건데 그러고 나서 내추럴 언컷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. 뭐예요? 자, 요거는 제가 풀스윙을 한 거고요. 이번에는 제가 컨트롤 끊어 한번 쳐볼게요. 끊는다. 얍삽하게 잘 끊는다. 어? 되게 얍삽해 보였지? 어, 얍삽하게. 어. 자,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네네. 자, 지금 보이는 게 아까 방금 전에 쳤던 거고요. 자, 보시면 파란색이 마지막에 끊어 쳤던 샷인 거고요. 네네. 그리고 밑에 있는 게 풀스윙을 했던 거예요. 아무래도 끊어 쳤던 게 임팩트 구간에 손의 스피드를 빡 감속시켰기 때문에 내추럴 언컷 값이 확 늘어나겠죠. 네. 헤드의 속도도 뭐 조금 이렇게 더 높아지기도 했고요. 근데 풀스윙 했을 때는 피니시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제가 푸는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. 그래서 내추럴 언컷 값이 좀 줄어든 거죠. 그러니까 거리를 줄었다. 그런 걸로 웃지진 마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뭐라는 거야? 보통 여러분들이 피니시까지 피니시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 거리가 좀 안 나가요. 피니시를 끝까지 하는 스윙보다 컨트롤샷, 하프스윙을 했을 때 거리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. 내추럴 언컷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헤드의 스피드 증가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 비거리가 별로 차이 안 나거나 하프스윙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김프로님 형 아닌가요? 아, 난 오늘은 풀스윙을 다 안 하고 한 4분의 3 정도 스윙만 가지고 모든 아이언을 칠 거야. 그 대신에 거리가 많이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한 클럽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그렇게 오늘 라운드를 한번 해봐야지 라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확 오히려 더 잘 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. 오히려 더 나가잖아요. 더 나가. 하우스에서도. 네. 그리고 더 안 날리고. 안 날리고, 그쵸. 안 날리고. 메이드 골프님 책임 한번 주시죠.